한강이라는 헤리티지 빌라라는 곳인데, 왜? 좀 구석에 있어요. 구석에 있고, 이게 전경입니다. 이곳의 특징은 전통, 헤리티지 말대로 전통 말레이시아 여기 랑카위 그 집을 보이시는지, 네, 보이시죠? 개조해서 네, 독특한 빌라 형식으로 한 곳입니다.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빈티지 강한 네, 그런 빌라. 저희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고요. 네. 이런 빌라식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전통 가옥 시골에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 이래요. 약간 교통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 묵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렌트카를 하십니다. 저도 여기 묵으시면서 동남아의 전통 가옥에 몇 분이 있을까요? 와, 꽤 되네요. 와, 아,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크네요. 에어컨 있네요. 집으로, 나무 입으로 나무 입으로 된 게 있고요. 집 양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. 네, 되게 독특합니다. 묵어볼만 한 것 같아요. 교통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렌트카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. 저쪽에서 자료 로비 같은데 식사도 하는 데서요. 여기 오시면 그 앞에는 호수가 있고요, 레이크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게 해놨네요. 와, 뭐 연못 같은 데가 야, 이렇게 밤에 멋있을 것 같아요. 밤에 멋있을 것 같네요. 연못 주위도 한번 가볼까요? 건물이네요. 그래서 옛날에 그 장식품이라든지